어디 부킹을 해야 된대요. 와, 이런 데인지 몰랐네. 와. 와, 여기 어저께 예약 못해서 오늘 아침 11시 왔는데요. 한 11시 2분 전인데, 아, 늦을 줄 알았을 때 딱 11시 정확하게 문을 여네요. 아, 여기 어저께 예약을 못해서 왔는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싸요. 네. 45링깃하고 제일 괜찮은 게, 제일 잘 팔리는 게 이거예요. 네. 1시간에 다리 하고 15분 어깨 해주고 머리 하는데 75링깃. 네. 안에 부위가 발 마사지 받는데요. 되게 커요. 1, 2초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발만 맞습니다. 45분에 45링깃. 일단 다리 풀리고요. 잘하세요. 네, 능숙하게. 근데 단점이 부킹을 안 하면 못 와요. 아, 그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어찌됐건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이분들도 부킹 안 했는데 제가 우겨서 하긴 하는데 구석구석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또 순서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어디가 뭉쳤다 하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제 개인적은, 근데 이분은 딱 하고 필요한 부분만, 아, 뭉친 부분만 골라서 해주네요. 아, 역시 전문가인 것 같아요. 되게 오래 하신 분. 아, 죽인다. 하하. 아, 그 발바닥 안 맞았는데, 아, 구석구석 하네요. 아, 뭉친 곳은. 와, 되게 아파요. 뭐, 좋은 약 입에 쓰듯이요. 좋은 암만 아픕니다. 왜냐면 뭉친 곳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플수록 빨리 풀린다. 사사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뭉친 곳을 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누르기 때문에 아픕니다. 아, 이분 되게 아프지만, 아, 제가 알지 못한 요소들을, 뭉친 요소들을 하셔서 되게 프로페셔널입니다. 한 7년 동안 하신 거예요. 어깨라든지 이런 건 삶에 쭉 피지 않고 목을 당기지 않은 나쁜 자세는 안마를 받아도 받는 순간만 시원하지 계속 그대로 붙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가 중요하고, 이건 발 같은 경우는 목이나 이런 데 자기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부분, 그리고 이렇게 받다 보면 아, 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틈틈이 자기가 또 눌러도 됩니다. 저 사람 지금 부킹 안 하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오실 때 아마는 제대로 해드리니까 부킹을 하고 오시면, 저 45링깃 했는데 팁을 10링깃 줬어요. 여기 분들은 월급이 낮기 때문에 이게 팁을 줘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열심히 해주시고 만족했기 때문에 가격 이래요. 그래서 프로모션 요금 많이 해요. 75링깃, 1시간짜리 다리, 15분 어깨, 그리고 10분 머리, 그리고 프로모션 83대 70대 요걸 권하고요. 편하게 오시면 여기 하시길 바랍니다. 아, 좋았네요.